체리의 후. 오늘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번개를 맞을 확률이 28만 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런데 번개를 7번이나 맞고도 살아난 남자가 있다는군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로이 설리번이라는 남자는 미국 셰넌도어 국립공원에서 산림감시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천둥 번개가 많이 치네. 이 망루에 비례침이 없긴 하지만 바깥보단 안전할 거지. 응? 아! 막루가 번개에 맞았어! 이런, 어서 도망치세! 응? 엥? 어? 이봐! 정신 좀 차리게! 무슨 일이? 자네 방금 번개에 맞았는데 괜찮은 건가? 내가 번개에 맞았다고? 하지만 그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죠. 오늘도 날씨가 나쁘네. 불안하게. 설마 또 번개에 맞진? 번개에 맞은 설리번은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트럭은 멈추지 않았고. 어떻게 된 거지? 여기가 대체 어디야? 설리번이 깨어났을 때 트럭은 절벽 끝에 멈춰 있었죠. 오, 자네 왔는가? 꼬리 왜 그래? 오다가 또 번개 맞았다네. 뭐? 인간 피해침도 아니고 무슨 번개를 그렇게 많이 맞아? 그러니까 말일세.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네.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이거 오케이. 자네랑 있다 나까지 번개 맞으면 어떡하나. 동료들은 괜히 같이 번개 맞을까봐 두려워서 설리번을 피했죠. 이후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그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 왜 저기다! 오늘 저녁은 걱정 안 해도. 거미잖아! 안 돼! 왜 살아달려! 이봐! 자네 괜찮은가? 여기가 어디지? 오, 드디어 깨어났군. 다행일세 다행이야. 심지어 곰이랑 맞서고도 살아남다니 대단해. 저 곰이 왜? 설마 번개에 맞았을 때 타버린 건가? 엥? 자네 또 번개를 맞은 건가? 그래, 살아난 게 기적 같아. 여태까지 몇 번 맞았지? 7번 정도 되나? 사실 이전에도 설리번은 4번 더 번개 맞은 거예요. 설리번은 나무를 심다가도 번개 맞고, 숲속을 산책하다가도, 쌍안경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도 번개에 맞았습니다. 그는 호수에서 낚시하다가 또다시 번개에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이 사실이 알려져 설리번은 번개 7번 맞고 살아난 걸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죠. 오늘도 이탐정 체리님께서 한 건 했군요. 우리도 힘든 일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그럼 난 다음 인물을 조사하러 이만. 오늘은 전쟁터에서 총알을 맞고 임신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860년대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일이지? 남군이 쳐들어왔다! 모두 피하세요! 환자분, 이쪽이에요. 환자를 데리고 대피하세요.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네. 여긴 천국인가? 악마야, 물러가라! 여긴 천국도 아니고 저는 악마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인트루이스 병원이고 저는 외과의사예요. 레슬리 씨는 총에 맞고 쓰러졌어요. 의사 선생님이셨군요. 저는 괜찮은 건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총알은 무사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임신이요? 저 모태솔로인데요. 연애는커녕 남자랑 손도 못 잡아봤단 말이에요. 처녀스테라도 했다는 건가요? 제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그럼 이참에 솔로 탈출하시면 되겠네요. 뭐라는 거야? 애아빠가 대체 누군데요? 여보. 여보? 에? 뭐야 저 우랑우탄은 설마. 저 우랑우탄이 내 아이의 아빠? 이분이 레슬리 양이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 로버트 씨예요. 뭐라고요? 로버트 씨가 적을 가로막았을 때 총알이 고환을 관통했어요. 총알을 타고 날아온 정자가 레슬리 씨의 난자에 수정이 된 거죠. 유전자 검사 결과 또한 두 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말도 안 돼요.
아직 임신으로 모자라 저런 오랑우탄과 결혼해야 한다고요? 제가 그렇게 별로인가요? 싫어! 이건 지옥이야! 삶은 원래 지옥이죠. 그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이겨내봐요. 하나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저는 세인트 패트릭 교회의 목사랍니다. 목사님이요? 저도 거기 다니는데. 많이 힘드실 텐데 이 병원에서 푹 쉬다 퇴원하세요. 푹 쉬라뇨? 여기 입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비싼 병원에 입원하다간 파산하고 말 거예요.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병원은 저희 아버지 병원이거든요. 아버지 병원? 잘 보니까 이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긴 것 같다. 저 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포터잖아. 혹시 체리포터 좋아하세요? 아, 체리포터와 십자가요? 제가 쓴 거예요. 체리포터 작가님, 혹시 로버트 레드클리프 씨? 맞습니다. 제가 로버트 레드클리프입니다. 저 체리포터 팬이에요. 그럼 혹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당연히 체리죠. 체리가 처음 빗자루 대회에서 승리한 에피소드를 제일 좋아해요. 거기 비하인드가 하나 있는데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레슬리 씨, 갑작스럽겠지만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뱃속의 아이는 기적의 아이입니다. 저희 둘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와준 아이니까요. 저는 이게 신께서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좋아요. 저희 결혼해요. 저희 두 사람은 그 일을 계기로 결혼하게 됐고 태어난 아이는 총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총알에 맞아 임신했다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운명적인 만남은 이렇게도 찾아오나 봐요. 오늘은 감옥에서 태어난 소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내 딸. 희망아, 미안하다.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감옥에서 태어났구나. 추운 겨울날 저는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엄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나 지각이야. 희망아, 아침밥 먹고 가야지. 또 콩밥이잖아요. 지겨워요. 안 먹어도 돼요. 희망아. 희망이가 벌써 초등학교에 다니는구만. 어느새 그렇게 됐네요. 저 때문에 희망이가 손가락질 받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어? 너 교도소에서 산다며? 너희 엄마 범죄자라던데. 범죄자 딸이 공부해서 뭐하냐? 어차피 똑같은 범죄자 될걸. 크크크. 아니야, 난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네 엄마 범죄자 맞잖아. 니네 엄마 딸이면 너도 범죄자지. 우리 엄마 범죄자 아니야. 누명 쓴 거거든. 야, 원래 다 억울하다고 해. 그렇게 억울하면 왜 갇혀 있냐? 야, PC방이나 가자. 그래. 아니야, 우리 엄마는 잘못 없단 말이야. 응? 희망아, 왜 우니? 선생님, 애들이 엄마 범죄자라고 놀려요. 우리 엄마는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혀있는 건데. 희망이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그런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어. 네? 엄마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아. 희망이가 뭐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저 그럼 범죄자 안 돼요? 다른 거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희망이는 공부도 잘하니까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선생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그래서 엄마 누명도 벗겨주고 쟤네들도 혼내줄래요. 그래, 우리 희망이 멋지다. 그 후로 선생님은 저를 계속해서 챙겨주셨어요. 희망아, 이 책 읽어볼래? 아,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밖에 안 쓴 문제집인데 필요하니? 네, 필요해요. 희망아,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자. 아싸! 선생님 소시지 반찬 내꺼! 선생님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도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좋은 분들도 만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피고측 변호사, 최종 변론하세요. 당시 확보된 증거는 모두 효력이 없고 새로운 용의자가 자백하였으므로 피고 오해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희망아. 그럼 여태까지 잘못도 안 했는데 갇혀 있었던 거네? 진짜 억울하겠다. 변호인의 진술에 타당성이 있어 피고 오해인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희망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엄마와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해요. 정말 멋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하수구에 버려져 있던 아기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기업 CEO인 자에드 핫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저의 가정사 때문에 고민인데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들은 인도의 교사 부부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불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맙시다.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잖아요. 네, 여보. 어? 아기 울음소리?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설마? 으차! 부모님은 하수구에 버려져 있던 저를 발견해 곧장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못 찾았나요? 네, 이대로면 아기는 고아원에 보내질 겁니다. 그럴 수가. 여보, 이 아기 우리가 키울까요? 그럽시다. 저는 그 부부에게 입양되었고 사랑을 듬뿍 아들, 받으며 자랐죠. 축구할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IT 기업을 설립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것인지. 어? 입양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아직은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죠. 네가 놀랄까봐 말을 못했어. 우린 널 친아들이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 저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싸나. 저는 혼란스러웠던 나머지 부모님의 연락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하산아, 집에는 언제쯤 오니? 보고 싶구나. 오고 싴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렴. 그렇게 일만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대표님, 로비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아, 지금은 안 돼요. 곧 미팅 가요. 대표님, 부모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엄마! 아빠! 어? 누구세요? 하산아, 정말 보고 싶었단다. 우리가 네 진짜 부모란다. 어느 날 저의 친부모라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와서 왜 찾아오신 거죠? 내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뭐요? 자기를 하수구에 버린 게 무슨 부모입니까? 하산아,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렴. 네가 아기였을 때 큰 하수가 났었는데 네가 그냥 떠내려간 거야. 널 찾으려고 수소문 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우리 아기 찾아주세요. 그런데 TV에 여보, 네가 나오더구나. 저것 좀 봐. 하수구에서 발견되었다는 걸 듣고 우리 아기라고 확신했단다. 그동안 나를 찾았다고요? 하산아, 보고 싶었단다.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꾸나.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단다. 엄마, 아빠. 그래서 말인데 우리한테 10억만 좀 빌려주지 않겠니? 뭐라고요? 네가 아들로서 그 정도는 해야지. 너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니. 경호원! 내가 널 낳았는데 어떡해? 저 사람들에 대해 조사해봐요. 네, 대표님.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건... 그 사람들은 친부모가 아닌 큰아버지 부부였고 저의 친부모님은 저를 낳고 사고로 돌아가셨던 것이죠. 제가 태어난 날은 홍수가 나지도 않았고 큰아버지 부부는 단지 저를 떠맡기가 싫어서 갓 태어난 저를 하수구에 버렸던 겁니다. 제가 큰 충격에 빠져있던 그때. 하산아. 어? 너무 걱정돼서 와봤단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어?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그 후 저는 친부모님의 무덤을 찾아 추모를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양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친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소중한 양부모님이 계시니 괜찮습니다. 감동적이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죠. 오늘은 박물관을 습격한 테러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얼마 전 언니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갔어요. 우와, 엄청 웅장하네. 멋있다. 내가 살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오다니. 헉, 언니, 모나리자야. 뭐? 우와, 모나리자를 실제로 보다니 감격이야. 그렇다고 동생을 치고 가냐? 실제로 보니 정말 예쁘다. 역시 모나리자야. 야,
모나리자가 산타클로스가 되었어. 어떤 녀석이야? 어떤 녀석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환경의 파괴를 막기 위해, 환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등장한 환장단이다! 뭐, 환장단은 뭐야? 환장하겠네.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이 파괴되는 것보다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모두 환경을 지켜야 합니다. 뭐야, 아무리 환경보호 운동이라지만 그림에 케이크를 던지는 건 심하지 않아? 그래서 이 환장단은... 어이 꼬맹이, 불만이야? 네? 너같이 멍청한 애들 때문에 우리 환경이 파괴되는 거야. 뭐라고요? 저 멍청하지 않거든요. 지금 말 다 했어? 체리가 멍청한 건 사실이지만 당신들같이 명화를 망치진 않거든요. 말 다 했냐, 남규리? 뭐? 언니한테 남규리? 그래, 남규리! 이게... 환경 파괴를 막을 수 있다면 이 정도쯤이야! 환경을 보호하라! 환경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그렇게 시위는 점점 격렬해졌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그때, 그게 무슨 억지예요! 당신들이 지금 환경을 파괴하고 있잖아요! 뭐야? 못생긴 게... 맞아요! 환경 보호 운동한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모나리 잡으러 몇 시간을 날아온 줄 알아요? 맞아요! 빨리 원상복구 시켜요! 벌써! 그치만... 저 사람들이에요! 결국 환장단 무리들은 보안팀에 의해 쫓겨났죠. 불쌍한 내 인생!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었어. 허, 언니, 이것 봐! 알고 보니 환장단은 환경보호단체가 아닌 세계정복을 꿈꾸는 빌런이었어요. 헐... 이후 그 둘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프랑스 교도소에서 벌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에휴,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은 꼭 남에게 폐 끼치지 않도록 해요. 오늘은 너무 아름다워서 사형을 면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그리스의 프리네라는 아프로디테의 신관이 살았어요. 프리네는 정치, 예술, 철학 등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 건 바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미모였어요. 프리네! 프리네 양, 나와 밥 한 번만 먹어줄게. 프리네, 저와 연극 한 편 어떠세요? 프리네 씨, 저와 함께 축제에 가주세요. 죄송한데 거절할게요. 뭐? 저는 고양이 밥 주는 게 더 좋아요. 나는 강아지 상인데 고양이로 태어날걸. 응? 한심하기 짝이 없군. 저 사람은? 당신이 프리네? 난 그리스 최고의 꽃미남 에우티아스. 누구세요? 왜래, 알 거 다 아는 사람끼리. 태양 같은 미모에 막강한 정치력, 그리고 돈을 휴지처럼 쓰는 사람은 그리스에 딱 한 명 있지. 그게 누군지 아나? 누군데요? 바로 나, 에우티아스. 아폴로 신전에 가서 태양의 마테치 한잔 어때? 나의 아기 고양이? 죄송하지만 거절할게요. 왜? 튕기는 거야? 당신은 취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테차는 너무 써요. 감히 이 몸을 거절해! 그 후 분노한 에오티아스가 프리네를 고발했어요. 프리네를 신성 모독으로 고발합니다. 야, 뭔데? 무슨 일이야? 프리네는 포세이돈님을 위한 축제에서 아프로디테님 행세를 했습니다. 프리네가 신 행세를? 이거 신성 모독 아니야? 신성한 축제에서 신을 모방한 것은 중죄입니다. 지가 여신인 줄 알았나 봐. 우리 고백을 거절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프리네를 사형해라! 사형! 사형! 어떡하지? 전부 오해인데 이러다 사형당할 거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 저는 변호사 히페리데스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주죠. 히페리데스? 저를 도와준다고요? 어떻게...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신을 모독하다니 중재요! 사형해! 사형해! 이러다 진짜 저 죽겠어요. 제게 최후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으아! 세상에, 저건... 뭐? 아름다워! 세상에나! 대박! 프리네는 아프로디테 모델이 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신께서 내리신 아름다움이죠. 신이 빚은 것처럼 완벽해! 아프로디테님보다 아름다운 거 아냐? 개 인정? 신께서 만든 사람의 앞에 인간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 프리네, 무죄를 선고한다.
그렇게 프리네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아름답다고 사형을 면하다니 정말 부럽네요. 저도 프리네처럼 예뻐지고 싶어요. 하지만 전 무기징역감이겠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랑 규리 언니가 비행기에서 겪은 놀라운 일을 들려드릴게요. 저랑 규리 언니는 오사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언니, 옆에 여자분 임신하셨나봐. 배가 엄청 커. 그러게, 저 정도면 임신 8개월 아냐? 맞아요, 그 정도 됐답니다. 틀렸나봐. 신혼부부신가봐요. 네, 아기한테 좋은 구경 시켜주려고 일본 갔다 오는 중이었어요. 정말 즐거운 여행이었지? 엄마야! 뭐지? 우리 대박이 정말 활기차죠? 대박이가 빨리 나오고 싶나봐.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곧 출산하는 거 아니야? 네? 승객분이 출산을 한다고요? 뭐야? 아이가 날 것 같대. 어떡해. 혹시 승객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아니 저희는 괜찮... 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가 있어? 왠지 낯이 익은데? 그만큼 유명한 거 아니야? 아, 다행이다. 잠깐만요. 저희 아내는 괜찮다니까요. 보호자분은 조용! 지금 상태를 보면... 이건 당장 제왕절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왕절개요? 하지만 지금은 무리예요. 간호사와 마취사가 있어야만 집도가 가능합니다. 그들만 있다면. 간호사랑 마취사가 다 있을 리 없잖아요. 어떡해. 어? 네, 간호사 있습니다. 마취사도 있습니다. 진짜 전부 있다고? 잘됐다. 수술 키트는 여기 있어요. 다행이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환자분, 저희를 믿으십시오. 마취사, 마취약 투여 부탁드립니다. 투여하겠습니다. 여보, 안 돼! 이것들 돌팔이 아니야? 여보! 아저씨, 진정하세요. 의사를 믿으세요. 아니, 그게... 어느 상황에서라도 임산부의 출산을 돕는 것. 그것이 의사의 일이죠.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발 무사 출산하시기를. 절개 완료. 아이를 꺼내겠... 저건... 도롱뇽? 인간의 배에서 도롱뇽들이 나오다니. 이건 유전자 변형인가? 절대 아닌 것 같은데요. 젠장! 어떻게 2억짜리 왕 도롱뇽들이... 완전 망했다. 알고 보니 그 부부는 환경파괴 장려단체라는 동물 밀수입자들이었어요. 실리콘 배 안에 동물들을 숨겨서 운반해왔던 거였죠. 결국 두 사람은 경찰들에게 잡혀가 벌을 받았답니다. 도롱뇽들은 동물협회에서 무사히 보호받고 있다고 해요. 임산부로 위장해 동물을 밀수입하려고 하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더 좋은 데 쓰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은 20억을 흥청망청 쓰다가 망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규리 언니의 친구 개소리 언니는 늘 친구들에게 허세를 부렸다고 해요. 헐, 이거 이번 에르비통 백이잖아. 남친이 사줬냐? 야, 소리 한 달 전에 남친이랑 헤어졌어. 우리 엄마 카드로 샀어. 엄마가 에르비통을 사준다고? 그야, 우리 마미는 나를 사랑하니까. 너 그렇게 돈 막 쓰면 나중에 큰일 난다. 어머 규리야, 넌 명품백 없다고 질투하니? 그게 아니라 넌 낭비벽이 심하다고. 그럼 너도 나처럼 금수저로 태어나던가. 야! 너 거기 안 서! 하지만 그런 소리 언니에게도. 개소리! 너 이번에 이 카드값 뭐야? 아 왜? 이번 달에 200만원밖에 안 썼는데. 200만원? 네가 무슨 재벌집 막내딸이야? 아빠 돈도 잘 벌잖아. 너희 아버지 이번에 정리해고된 거 모르니? 안 되겠다. 한 달에 200만원 주던 네 용돈 이번 달부터 100만원만 줄 거야. 한 달에 10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 개소리하고 있네. 알바라도 하든지. 애들이랑 파티 열기로 했는데 겨우 100만원으로 어떻게 해? 취업 장려금? 겨우 20만원? 뭐 없는 것보단 낫지. 취업 장려금 받으러 왔는데요. 그럼 이서류들 전부 작성해주세요. 네? 국가에서 꼴랑 20만원 주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20만원이라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확실하게 관리해야 돼요. 아,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체크한 부분만 쓰시면 돼요. 아, 알아요. 며칠 후 내 20만 원 잘 들어왔나 볼까? 응? 100만 20억. 이 돈이면 명품백도 실컷 사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 그동안 못했던 쇼핑 좀 해볼까? 어머, 이거 완전 내 거잖아. 이것도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 가방 너무 예쁘다. 신라모텔 딸기 케이크? 한 조개가 18만 원밖에 안 하네. 아직 19억이나 남았는데 다음엔 뭘 사지? 개소리! 너 이게 뭐야! 아, 또 뭐가? 내가 너 언젠가 사고 칠 줄 알았다! 20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너 그 돈 어째서! 결국 소리 언니는 잘못 지급된 20억을 학교에 다시 돌려줘야 했고, 이미 쓰고 없어진 1억은 결국 소리 언니의 부모님이 물어주었다고 해요. 국가에서 준 장려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다니. 우리는 이렇게 개념 없는 소비는 하지 말아요. 오늘은 자신의 성별을 속인 아이돌 얘기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지망생 여신비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돌을 꿈꿔 여러 오디션을 봤죠. 하지만 실력은 괜찮은데 외모가 아쉽네요. 네? 아, 좀 남자같이 생겼는데 성형할 생각 없어요? 여자 아이돌은 상큼하고 예쁜 게 생명인데. 제 외모가 남자 같다는 이유로 오디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떨어지면 포기하자. 그렇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디션을 봤죠.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외모가... 또?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너무 좋은데요? 네? 노래도 좋고 합격입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드디어 1차 붙었어. 어? 남자 아이돌 오디션? 뭐야, 남자만 뽑는 거였어?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야,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그동안 남자 같다고 떨어졌는데 이번엔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남자가 되어 오디션에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겼고, 사람들은 남장을 한 제 모습을 좋아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 그렇게 결승전을 앞둔 날, 야 여신비! 어? 너 남자 아니지? 하필 강력한 라이벌한테 제 정체를 들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남자라고! 발뺌하지 마! 너 다른 오디션장에서 본 적 있어. 그땐 남자 같다고 떨어졌잖아. 아무리 데뷔가 하고 싶어도 그렇지 성별을 속여? 아! 무슨 짓! 여신비씨 스탠바이 해주세요. 네! 이거 놔! 아, 여신비 어디가! 거기서! 하지만 사람들은 여자 여신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다음은 1위 후보 여신비의 무대가 있겠습니다. 난 이대로 끝나는 건가? 여신비 최고! 여신비씨 괜찮으세요? 그게... 잠깐만요! 나인기씨 갑자기 무대 위로 난입하시면... 여러분은 모두 속고 있어요. 여신비는 사실 여... 그만!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제 입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여자예요! 뭐? 사실 그동안 제 외모 때문에 번번이 오디션을 탈락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려다 찰나 유일하게 저를 알아봐준 곳이 여기뿐이었습니다. 더 빨리 이야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차했고 꿈을 접은 채 조용히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이 화제가 되어 저처럼 보이시한 분위기의 아이돌 지망생분들의 고민이 인터넷에 연달아 올라왔고, 대중들도 기존의 여자 아이돌 말고도 색다른 느낌의 여자 아이돌을 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보이시한 여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죠. 지금 저는 여신사라는 이름의 아이돌로 활동 중이에요.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결국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네요. 다음엔 남들이 속이는 짓은 하지 말자고요.